그러면 야 진짜 AP가 11개 14개 하는 거 우리 아이도 할수 있나? 그할수 있나?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 어떻게 어머님들 막 허걱하세요? 허걱하시는데 불가능 아니야?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학교와 학원을 잘 연결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가능하다. 자, 한번 잠깐 볼게요. 용어 정리 잠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 흔하게 알고 계시는 고등학교 과정은 regular honors, 이제 미국 교과 과정, 그다음에 영국, 한국, IB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데, 하이스쿨 과정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regular, 그다음에 honors 과정이라고 해서 mass chem, bio, physics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regular honors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international 붙어가지고 general certificate, standard education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이건 뭐 IGCSE라고 합니다. GCSE 하면 압니다. 보통 이제 IB를 하거나 A레벨 하거나 하는 학생들, 요거 이제 중등 과정,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2년 정도 하게 되는 거고요. 한국도 고교 과정이 있죠. 수원수투, 물원물투, 화원화투, 생원생투. 아마 여기에서 뭐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보내셨던 분들 선행을 아마 이렇게 공부시키셨을 것 같아요. IB 과정은 이 MIP 교과 과정 통합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교과목을 1년 내지 2년을 공부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MIP 통합 과정.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스 같은 경우는 뭐 매스라고 배웠는데 과학은 Integrated Science, 뭐 통합 교과. 뭐 사회과는 Individual and Society, 뭐 INS라고 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특정 교과목을 1년 동안 배우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걸 교과 과정으로 고등학교 과정으로 배정이 되어져 있고요. 대학교 1학년 수준 과정이 돼 있죠. 근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과정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IB 과정에서는 야, 너이 정도 잘하면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고 도전적 과제를 위해서 너 대학교 1학년 과정을 들어도 될것 같아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게 미국에서 이제 AP 과정, 뭐 Calculus, BC, Stat, Chem, Bio 이제 Physics 과목들이 운영이 되는 거고요. 국제 교과 과정으로는 어머님들 흔하게 알고 계신 IBDP, IB 디플로마 과정이라고 하죠. 대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한국은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2010년까지는 University Level Program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선이수 과정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2007년인가 8년까지 제가 운영했던 걸로 기억하나요? 2010년까지일 거예요. 2010년까지 해가지고 대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미적분, 일반 물리, 뭐 생물, 일반 생물, 일반 화학, 뭐 이런 걸 배우게끔 했었는데 잘안 됐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지금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소개를 잠깐 드린 거는 한국에도 대학교 1학년 교과 과정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교과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 뭐 regular honors, IGCSE, 수원수투, 물원물투 거의 비슷하더라. 뭐 요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머님들 제일 많이 또 헷갈려 하시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도 되게 좀 러프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스 알지브라 2 하면은 그냥 MIP 4학년, 9학년 정도 배우는 거고요. 중3 수학입니다. 또 이걸 또 블로그 들어가면 또 아이템 하나하나 비교해가지고 알지브라 2에 뭐 순열, 수열 나오는데 한국은 중3에서는 순열, 수열 없지 않느냐 해서 뭐또 알지브라 2는 고등 교과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알지브라 2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내용의 70% 정도가 뭐 뭐 1차 함수 잠깐 나오고요. 2차 함수, 2차 방정식, 약간 고차 함수 약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지브라 2는 그냥 중3 수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머님들 과목 선택하기 쉬우셔요. 이게 또잘 모르셔가지고 한국에서 수원까지 했는데 또 미국 유학 가셔가지고 어디 또 이렇게 뭐 끼고 들어가셨다가 그냥 알지브라 2 들으시면 됩니다. 해서 뚝 들었더니 성적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어머님들 학생이 엄청 성적 올랐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과목 선택을 쉬운 걸 선택해서 그런 거다. 프리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MIP 5, 디플로마 과정 가기 전까지 프리퀘어 과정이고 프리퀘어는 MIP 5학년 수학, 그 다음에 이제 고1 수학 상하랑 수원 정도까지가 들어가면 프리칼큘러스를 하게 됩니다. 프리칼큘러스는 말에서 나와 있듯이 칼큘러스 이전, 프리전에 이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뭐 로그 함수, 뭐 지수 함수, 유리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수학 1까지 정도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DP 하시는 분들, AAHL, MES 정도 하고, 여기 AP 칼큘러스하고 스탯 정도 합친 거하고 약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거나, 뭐 이런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수투하고 미적분까지 합치면,
여기 DP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통계를 왜 뺐느냐? 한국에서 가끔씩 이제 빨리 선행하신다 하셔가지고 이게 통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조금 이게 전문적인 문자를 쓰면 한국 통계는 이제 기술 통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보다도 자료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IB라든지 AP-STAT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한국 통계를 공부했다고 해서 AP-STAT에 도움이 되느냐? 일부는 도움이 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까지만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